김중 씨가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뒤에 보이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수위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사가 바로 바꿨다라는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때 대통령 부부를 땅으로 바꾼 이 진실이 드러난 것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노선 변경을 함께 논의했던 김성교 전 국회의원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도덕한 공천, 이 멀명치한 공천,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여주왕평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김중 씨가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뒤에 보이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기 유세본부장 왔습니다. 예. 우리 서울의 소리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항상 우리 양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는 우리 양평 김건희 처가 일가의 그 고속도로 종점 변경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오늘 와 있습니다. 예, 지난 8개월 가까이 우리 양평 주민들은 예, 양평 군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현장이 그 투쟁의 현장인데요. 저는 이곳이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가 부부의 그 측근 비리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저희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예, 지난 15년간 우리 양평 주민들은 두물머리의 교통 정체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절실히 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8년부터 해서 2017년에 예타 계획에 고속도로 계획에 들어가고 2019년에 예타가 들어가서 2년간이나 KDI가 예타를 통해서 공정하게 양서면 종점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종점이 바로 이곳으로 강상면 대통령 처가가 있는 곳으로 변경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변경된 사실을 보고 저희 양평 주민 전체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15년 동안 이런 종점 변경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도 없었고 그 당시 군수,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종점을 원래 양서면으로 했었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종점이 바로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하고 왜 종점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뀌었느냐 질문을 했을 뿐인데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백지화 선언을 해버림으로써 이 사건이 전국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권력형 비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해서 오늘 244일째 예, 군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들은 양평 군청에서 244일간 천막 농성을 접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에 폭설에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 속에서 다시 주민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지키며 이 비리의 진실이 드러나기 그날까지 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지난 8개월 동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1년 만에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어서 저희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누가 종점을 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꿨는가? 지난 15년 동안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양서면 원안에 대해서 갑자기 대통령 선거 후 1년 만에 바뀐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로 대답했습니다. 백지화 해버리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날파리 선동이다,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은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이었고 우리 국토위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냈습니다.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용역사가 이것이 과학적이라서 했던 것도 아니고 바로 대통령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수위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그 용역사가 바로 바꿨다라는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부부도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때 대통령 부부로 땅으로 바꾼 이 진실이 드러난 것을 더 이상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이 거짓의 땅, 허위의 땅에서 이미 대통령적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바뀐 진실이 드러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개하고 책임이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지금 국회의원 출마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을 책임지고 응당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종점 변경을 논의한 김성교 전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없는 지역을 만들어버린 그 무책임한 그분 또한 책임이 있고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실질적인 변경을 주도했던 안모 국장 양평군청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을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이 좀 밝혀주시면 좋겠고요. 박태루왕 오동현 변호사도 왔습니다. 이성희 의원을 적극 듣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언론위원장 답. 처음 추진한 내용은 6번 국도의 교통량 공부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지난 8개월 동안 다 밝혀졌는데 뭐 저희는 한 1년 만에 왜 갑자기 변경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1년 만이 아니고 대통령 인수위 그 시절에 용역사 선정되자마자 거의 일주일 안에 바로 변경된 게 문서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잘 심판하고 국정조사 특검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했던 많은 말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뭐 여기 선산이라고 그러는데 선산은 저 넘어있고 개발 전혀 그게 안 했다 그러는데 여기 개발에서 이미 창고가 몇 개 들어서 있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이 땅이 바로 뒤에 이 땅입니다. 여기 땅이 김건희 후보 신상금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 국민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살게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양평 다 가야겠다. 예,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땅 양평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와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왜 대통령 처가 대통령 부부 비리로 얼룩진 땅이 되어야 합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15년간 우리 양평 군민들의 절절한 소망이고 염원이었습니다. 동해물이 양수리에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도로였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대안이나 다른 노선이 검토되거나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서도 없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적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바뀌고 1년 만에 노선 변경이 노선의 중점이 변경된 그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양평 국민 전체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된 중점에는 대통령 부부의 땅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가 원해서 갑자기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중점이 변경되었느냐? 저희들이 한 것은 그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백지와 선언이었고 고속도로 노선 중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은 해주지 않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때부터 거짓 선동과
날파리 선동이라며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수는 그날부터 244일 동안 이곳에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저희들이 투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했던 거짓말 하나하나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양평 국민이 원해서 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용역사가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좋아서 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이곳에 상산이 가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왜 변경했겠냐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국토위 국감을 통해서 마침내 밝혀진 진실은 대통령 바뀌고 인수위에서 용역사 선정하고 용역사 선정되자마자 바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던 그 문서가 바로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모든 거짓이 진실로 진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마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실을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떠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노선 변경을 함께 논의했던 김성교 전 국회의원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수 양평군의 이 도로 노선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책임졌던 안모 국장 수사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명령이 이 노선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입니다. 특히 김성조 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양평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공석입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주민들에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잘못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신은 무죄다 하며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혁신한다고 혁신공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혁신의 모습이라고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이곳 양평은 왜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이곳 양평에는 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다시 공천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인 김성교, 옛날 군수 시절에 양평공원지구 허가 잘 내준 것, 서울 양평고속도로 잘 변경하는 데 협조한 것, 그런 본 공천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양평 국민 여러분, 여주 시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잘못된 공천, 이 부도덕한 공천, 이 몰림치한 공천, 국민들의 심판으로 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여주 양평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